노인 일자리의 대부분은 사실상 공공근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을 힘없는 노인으로 보고 단순 노동 수준의 일자리를 국가 예산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KNN 기획보도 젊어지는 노인들. 오늘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알아봤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60, 70대 여성 4명이 운영하는 경남 창원시의 한 실버 카페입니다. 능숙한 솜씨로 커피를 만드는 모습이 전문 바리스타 못지 않습니다. 요 나와서 일하니까 즐겁죠. 그리고 또뭐 개용돈도 조금 벌으니까 자식들한테 돈안 얻어 쓰고 좋지요. 직원들은 일한 만큼 수익을 나누는데 월 매출은 평균 400만 원 정도입니다. 남녀노인 15명이 운영하는 창원시의 부품조립 사업장입니다. 차량 안전벨트에 쓰이는 부품 일부를 조립해 현대자동차에 납품합니다. 수작업만 가능한 공정으로 공단 출신 노인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주문 물량이 많을 땐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순이익을 올리기도 합니다. 앞선 두 경우를 노인 일자리 가운데 시장형 일자리라고 부릅니다. 기술력을 갖춘 젊은 노인들이 민간 부분에서 직접 수익을 창출합니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 가운데 이런 시장형 일자리는 별로 없습니다. 대다수는 정부가 고용하는 형식의 공익형 일자리들입니다. 직종도 환경미화원이나 급식 도우미 같은 단순 노동직에 불과합니다.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다 보니 월급도 적고 고용 기간도 짧습니다. 실업자가 일시적으로 많이 생기면은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했던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과 같은 형태입니다, 지금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분들에게 공공근로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기조가 유지되면 정부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젊은 노인들을 산업 현장에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노인은 70 이상이 돼야만 노인이라고 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70 미만 되는 계층은 장년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우리 생산 목적이나 우리나라 전체의 그 인적 자원 운용에 포함을 시켜야지. 젊어진 노인들의 건강과 기술력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직종 개발 등이 시급합니다. KNN 주진입니다.